안녕하세요. 1회차 전기공사 기사 취득에 성공한 손주현입니다.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꼭 기사가 꼭 필요한 직군들이 많아서 일을 준비하기 위해 딴 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전기공사 기사를 취득하게 되었고요. 이를 통해 취업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. 이번 시험에서 필기시험은 상당히 쉬운 편이었어요.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점수를 잃어버릴 만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평균 80점 정도로 무난하게 학교 갈 수 있었어요. 하지만 실기시험은 좀 달랐는데요.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쉬웠지만 견적이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특히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에서 앞에 부분을 틀리면 뒷부분을 전부 틀려버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풀어야 했고 채점 결과 운이 좋게 작용해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공부를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요. 제가 전공으로 전기공학을 하다 보니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었고 기사 준비를 하면서 완벽한 이해보다는 암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이해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. 견적 부분은 꼭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했는데요. 학교에서는 견적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인강을 통해서 견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견적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교수님은 황민욱 교수님인데요. 교수님께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알려주시고 특히 강의하던 도중에 본인 마음에 안 드시면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알려주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. 이러한 열정 덕분에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1년간 먼저 전기기사를 준비했었는데요. 이 부분에서는 필기는 쉽게 합격했는데 실기에 매번 번번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 배열학 환급 과정을 통해서 준비한 결과 바로 합격할 수 있어서 우선 필요한 자격증을 챙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여러분들도 힘내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